오늘 이슈는 폭벌, 투명 마케팅, 불법 부정차입니다. 대학 전공별로 가장 많이 듣는 말, 컴공과 다닌다고 하면 컴퓨터 견적 좀 짜죠. 디자인과는 포토샵 좀 가르쳐줘. 경영학과는 올 취업 좀 잘 되겠는데 했는데 이 말이 진짜였대요. 기업에서 신입사원 채용 시 선호하는 학과 1위가 경영학과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컴공과 전자과가 각각 2, 3위였고 디자인과도 상위에 올랐어요. 잡코리아가 기업 인사 담당자 382명을 대상으로 신입사원 뽑을 때 학벌 얼마나 보는지 알아봤더니 10명 중 7명이 학벌 어느 정도 고려한다고 답했고요. 전혀 안 본다는 4명 중 1명뿐이었습니다. 학력차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요즘은 블라인드 채용도 많이들 한다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학벌 보고 인서울대학을 제일 선호하고 그 다음이 수도권, 지방, 해외대학 순이었으니 서울 사는 대졸자만 취준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창 상반기 채용 시즌인데 반가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네요. 여러분 이거 어떤 음료처럼 보이나요? 물 같아 보이는 이 투명한 음료 바로 커피예요. 근데 커피는 원래 검은색. 커피를 좋아하는 영국의 한 형제가 개발한 이 투명 커피는 치아 착색을 막고 옷에 얼룩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고 해요. 식초같이 보이는 이 제품은 바로 주부들을 취향 저격한 간장인데요. 기존 간장을 쓰면 요리할 때 색이 탁해져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출시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색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아예 색을 쏙 빼버린 제품들. 최근 SNS를 중심으로 이런 투명 제품들이 산뜻하고 청결한 이미지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대요. 내용물이 훤히 보이는 가방부터 립스틱 그리고 색소를 쏙 뺀 구강 청결제까지 이런 투명 마케팅은 목욕 용품으로도까지 이어졌는데요. 이 투명한 샤워기는 오염되는 필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답니다. 속이 훤히 보이는 투명 제품들 색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뿐만 아니라 기존 제품의 단점까지 보완해주니 너무 매력있네요. 거기 차 빼. 이제 이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다음 달 17일부터 단 1분이라도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전국에 시행되거든요. 기억하시나요? 29명이 목숨을 잃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소방차가 진입해야 하는 길이 불법 주정차 차들로 막혀서 화를 키웠었죠.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칼을 빼든 겁니다. 시민들이 직접 신고하고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인데요.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해. 안전신문고 앱을 켜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1분 후 같은 자리에서 한 번 더 찰칵 장소를 확인해서 올리면 신고 접수 완료! 근데 신고 포상금은 없어요.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는 네 곳입니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일 경우 기존 4만 원이었던 과태료가 8만 원으로 껑충 뜁니다. 잠깐은 괜찮다는 생각,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자고요. 여러분 금요일 밤이에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안녕.